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몰라? 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오 맞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여 이거예요 어떡해 정말 말하듯이 공기 없는 목소리 사랑은 누구라도 한다고 오 조금 안 키고 와 그러나 우리 사랑 특별한 여기 덕경님물에 여기 덕경님 덕경 여기 물 마셔도 돼 이거 안 뭐 컵에다가 이게 저 약수예요 약수 약수인데 이건 돈으로 못 사잖아 딴 건 다 돈으로 사도 이건 돈으로 못 사는 건데 어머님이 주신 이따가요? 여자분을 만났는데 몸빼 같은 건 없나요? 저거 몸빼 아 저한테 하나 사줘야 되겠다 몸빼 얼마씩 해요? 이게 저 프리 사이즈 딱 맞는 건 아니에요? 그냥 땡땡이로 두 개 사야 돼. 많이 파세요. 비가 오네. 덕정장을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네. 그래? 네. 갈게요. 갑니다. 네. 순댓국은 그 제가 연극했을 때도 그렇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안주가 그렇게 훈련치 않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가 꼭 가는 순댓국집이 있었어요. 그 흑석시장 안에 지금도 한 두 집 정도 남아 있는데 저거 있잖아 왜 그 고기를 먹으면은 비싸니까 그럼 이제 순댓집에 가면 순대 한 접 시켜놓고 계속 국물만 리필하는 거죠. 리필? 국물만 다시 달라고 그러는 거. 다 줬다니까요. 야, 이게 여기다 밥 한 공기가 그냥 뚝딱 달아나는 건데 이게. 그냥 예, 예. 꼬독꼬독하네요. 선배님을 작년에 처음 뵙고 계속 연락만 하다가 서로 이제 안부 연락하던 사이였는데 보아 씨 노래를 제가 좋아했어요. 넘버원부터 해갖고 사실 항상 밤에 뵀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대낮부터 같이 멀쩡한 정신으로 넘버원 제일 궁금해요 선배님의 안 취하신 모습 왜 어떻게 저 사람하고 친해졌을까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연기자인 그 김선아 씨하고 자주 만났던 동생이 보아고 또 김선아 언니, 김주아 언니, 장혁 오빠, 거기에 류혜진 선배님도 계셨고 그러니까 구성이 이상하죠? 누가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미스테리예요 누가 냈는지 모르겠어요 넘버원 저 28이요 네 형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삼촌? 뭐 다짜고짜 나이를 물어봐 20살 정도 아니에요? 한 10살 이상은 차이 날 거예요 22살이요?
첫사랑의 실패만 안 하셨어도.